어머니야. 다녀올게요. 확대를 어떻게 하지? 아 이거구나. 비가 와요. 밖에 비가 조금 오는데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가방도 챙기고 이따 봐요. 아 너무 설렌다. 언니 집에 뭐 언니 집에서 해 먹어? 해 먹긴? 나 원래 안 해 먹는데 요즘은 엄청 룸메들이랑 아 룸메들 오오 아몬드 아몬드 사줘 캘리포니아 아몬드 이거 구운 건가? 하나 사두면 먹을 거지 언니? 안 먹을 거면 작은 거 찾아보고 그래 그럼 빼 아빠가 막 드라이기 왜 챙겨왔냐는 거야 드라이기는 또 왜 챙겼어? 돼지코는 뭐 챙겼어? 그러면? 돼지코 필요해 여기? 나 몰랐는데? 아 돼지코 갖고 올걸 너 전기코드도 없는 무슨 돼지코도 없는데 뭐 어떡하려고 아니 나 돼지코 갖고 올거야 나 돼지코 엄청 많은데? 야 여기 돼지코 있어야 돼 얘기 좀 해주지 그냥 다 우유 아 오트밀크 소이를 살까? 오트밀크 여기 있어 어 소이도 있어 아 이게 양이 적당하네 이게 빈이 무슨 빈이야 언니? 두 개 중에 고르라 했잖아 아 핀토스라고 핀토스? 뭐 블랙빈이랑 이거랑 있는데 그것도 나, 먹어봤어? 어 근데 나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어 근데 이게 더 부드러운 거지 날씨 날씨하고 괜찮아졌어 맛있어 맛있어 오 마이 갓 얘 리오 얘가 오레오 얘가 리오 해가지고 하얀색 검은색이잖아 오레오에 레오를 따는데 레오는 너무 많아서 리오로 했대 오늘 걔 지금은 별로 애교를 안 부리는데 진짜 완전 아니야 아까 올 때 엄청 애교 부렸잖아 그럼 내일은 하루 종일 다운타운 있고 야경도 보고 약간 다운타운 구경하고 그럼 내일은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고 일요일은 아예 일찍 나가서 브런치를 아예 먹고 이제 슬슬 그러면 구경하다 나가갖고 반에 출발하자 아, 무슨 3시인데도 뭐 이제 해지고 한 7시간이야? 지금 비가 지금 약간 한 한국으로 따지면 한 5시 반 같은데? 여기가 바다같이 보이지만 바다가 아니래요 이거 누가 봐도 바다인데? 오케이 와 진짜 너무 이게 담기나? 담겼으면 좋겠다 제발 와 아 너무 예뻐 와 미쳤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와 언니 이제 놀죠 와 미쳤다 앉아 짠지 먹어봐봐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on the outside 어 알아 진짜 와 언니 진짜 뭔가 황홀해 기분이 내가 이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안 믿겨 아니 진짜 저기 저 산 너머로 가면 뚝 떨어질 것 같아 저거 밀면은 벽으로 밀릴 것 같아 영화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 아니 이게 시카고 와 그런 진짜 포토샵 해놓은 것 같아 와 진짜 건물이 진짜 높아 미국에서 이런 높은 건물 처음 봐요
공수리가 뜨거운데? 여기 햇빛이 세서 그래. 시와 강의 조화. 이렇게 높은 빌딩 앞에 바로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근데 강이 아니라 바다 같아. 와, 언니 저기 하늘색 대박. 와, 진짜. 와, 지금 딱 예쁠 때다. 언니 여기 이 뷰가 진짜 예쁘다. 그치? 선크림 발랐지? 아, 햇빛이 진짜 뜨거워요. 에메랄드야. 미쳤다. 와우. 우와, 거치하는 법을 알았어. 1시간 반 넘었지? 한만큼 더 하면 되겠다. 화이팅. 나 앉아있게. 좋아. 와,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짠. 여기는 마이애미의 다운타운. 진짜 색다른 느낌이에요, 또. 날라갈까? 설마? 짠. 숙소예요. 너무 예쁘다. 어? 왜 안 열려? 너무 예뻐, 밖에 풍경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이. 너무 좋다. 제가 좋아하는 아사이볼을 미국에서 먹어요.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인데요. 오늘은 벌써 여행한 지 6일차인가? 5일차 되는 날이고요. 되게 오늘 좋은 기억을 많이 가져가지고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조금
싶기도 한데 여행이 일주일이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지만 그래도 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느끼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긴 짧고 긴 꿈을 꾸는 느낌일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면 조금 쓸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마음에는 진짜 많은 걸 가득 채워서 가서 너무 좋아요. 제가 느낀 그대로의 여행이 담겼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전 이제 씻고 자러 갑니다. 안녕.